장수야, 아빠 하우스에서 일 조금만 하고 올 테니까 따뜻한 데서 놀고 있어 그냥. 알았지? 장수 같은 경우에는 올 때 들어올 때부터도 뭔가 좀 다리도 좀 이렇게 좀 뒤뚱거리면서 좀 불편한 상태였었고. 저희가 개를 아예 그 이별할 때 아픔이 너무나 그 슬픔이 커가지고 개를 안 키우려고 그랬었어요. 안 받아들이려고 며칠에 걸쳐서 거부를 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나갈 줄 알았죠. 안 받아주면 안 나가요. 안녕하세요. 이 주변에서 뭐 유기되지 않았을까? 걔가 몸이 불편하니까 난 관리가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. 네, 조금씩 조금씩.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는 답답하고 또 점점 처음보다는 기력이라든가 모든 게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는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건강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좀 장수하고 같이 좀 건강하게 오래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웰시콕이라는 좀 종소인이 있어요. 전반적인 신경계 검사상에서 디스크 같은 특정 부분에 이제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변화들은 좀 보이지 않았고요. 전반적인 경과를 봤을 때는 웰시콕에서 다발하는 퇴행성의 골수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솔직히 치료법이 있지는 않아요. 안타깝지만 살만할 수밖에 없겠네요. 대신에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,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소변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면은 방광염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수시로 이 배 아랫배를 압박해서 좀 배뇨를 유도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. 사는 동안 장수랑 즐겁게 재밌게 사는 방법도 배우겠다. 장수야, 이제 괜찮아. 이제는 괜찮아.